저서요? 저서라고 그랬잖아. 여기 참기름도 약간 반 스푼 정도 넣어주면 더 좋아요. 여기는 참기름이 없어서. 골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넜으니까 그런 제안들도 다 무시했겠네. 우리 수자단이 말이야. 한국이로. 좀 줄이세요. 타면 안 돼. 양파 반대. 양파 반대. 내가 손으로 하고 수단이 좀 되겠으니까 많이 좀 탄다고. 탔어. 더 좋아할 것 같은데? 하게 시작 하면 안 돼요. 네, 그러면 불맛이 나지 않을까? 한 숟갈. 한 숟갈. 2인분 두 숟갈. 한 스푼 두 스푼. 한 숟갈 두 숟갈. 여기에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거든. 근데 이것도 맛이 달라. 희한하게 맛이, 고운 고춧가루. 맛이 어떻게 달라? 일단 달라. 국물 떡볶이 이런 거는 역시 고운 고춧가루를 해야 좋고, 김치 이런 건 고운 고춧가루로 하면 또 맛이 안 나. 김치 맛이 안 나. 거친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아야 되고, 떡볶이나 또 이런 것도. 근데 이거는, 근데 이런 요리는 섞어서 해주면 훨씬 더 맛이 좋더라고. 양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섞다 보니까 이렇게 차게 놓아오지. 집에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. 그때그때 달라요. 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마리씩 먹자. 네. 너무 적으면 쌌나. 하나, 둘, 셋. 넷, 넷, 다섯. 오. 여기에 그 야채는 그냥 뭐죠? 콜슬로 만드는 네. 양배추 이렇게 찹된 거 있잖아요. 네. 팔잖아 비닐봉지에. 그거 그냥 한 주먹 넣으면 되는데 없어요 그게 지금. 그럼 우리 네. 있는 거로 해야지. 오 야채 좋아리 와. 브로콜리 그다음에 당근. 좀 불을 온도를 높여야 되나요? 높여. 예. 네. 그런 것들 잘하네. 안 녹아서 음식을 못해도 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알아요. 그다음에 물을 붓는데 미역국도 그렇고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보다 일단 이만큼 부어서 잔방잔방 살짝 끓여. 그다음에 팔팔 끓으면 한 번 더 넣는 게 나눠서 하는 게 일단 더 국물이 맛있더라고요. 됐어. 이제 앉아서도 돼요. 앉아도 돼요? 응. 이건 멸치 코인 육수인데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. 요거는 멸치 액젓 크게 한 스푼이면 2인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러면 지금은 좀 짜요. 이따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. 고추기름이 이제 빨갛게 생기죠. 여기에 이런 비타민 다 먹고 나면 이런 제습제가 들어있거든요. 이런 거 하나씩 꽂아주기.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빼고
잘 유동해서 냉동실이 아닌 그냥 냉장에다가 밑에 야채칸에다 이렇게 깊숙이 보관하세요. 많이 끓이면 이 야채가 너무 또 물렁해지면 맛이 없으니까요. 지금 다 된 거예요. 여기에 그냥 파만 넣어서 저희는 먹거든요. 근데 우리 집에 웬일로 이게 있어서 오늘은 양배추나 배추를 넣어야 좀 시원한 맛이 나는데 저희가 오늘 없어요. 여기 시금치가 있어서 여기에 MSG가 들어가면 더 맛있기 때문에 다시다를 2인분에 한 스푼 정도. 면은 있어요? 아니 오늘은 밥으로 먹으려고. 아. 면은 그냥 스파게티 면 삶아서 여기에다가 한 80% 익었을 때 꺼내셔서 여기에다 그냥 같이 넣어서 익히세요. 맛있지 뭐. 엄청 맛있지. 냄새 뜨거워. 맛있어? 응. 맛있어. 예술이네요. 이 스푼으로 하면 뭐가 왜 좋은지 알아요? 뭐? 국물이 입에 많이 들어와. 아 그래? 한식 스푼으로 하면 손이 바빠. 있을 때 많이 먹었어. 그지? 먹을 게 없어가지고. 여기서 스파게티 면 삶아 넣어도 의외로 괜찮아. 괜찮잖아. 또 스파게티 면이 또 안 불어가지고 좋은데. 그 밀가루 면보다 건강에 조금 좋대. 그래? 다르대. 제가 방송 때도. 그게 무슨 밀이라더라? 밀 종류가 틀리대. 보통 스파게티도 밀가루로 생각하잖아. 밀가루인데 그 종류가 틀리대. 약간 살진 그게 없잖아. 그치? 글루텐이 좀 덜하잖아. 어우 맛있다. 캠핑장에서 이런 거 끓여 먹으면 정말 예술이겠다.